네, 이렇게 노년층은 표 구하기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택시도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택시를 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어르신들을 위한 콜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중교통과 함께 시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택시. 예전에는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택시 플랫폼 이용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착지를 직접 설명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반면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노년층은 사정이 다릅니다. 병원에 가거나 급한 약속이 있을 때 택시를 타려 해도 길에서 무작정 기다리거나 전화로 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광주 지역에 10여 개가 넘었던 콜택시 업체는 택시 플랫폼과의 경쟁에 밀려 한두 곳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65살 이상 노인 9,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스마트폰이나 PC 등 정보화 기기 사용 기능에 대해 키오스크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할수 있다는 응답이 10%대에 그쳤습니다. 또 정보화 사회 적응을 묻는 질문에도 절반이 넘는 67.2%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흔히 막 이렇게 지나다니고 하니까 잡기도 좋았는데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젊은 친구한테 콜해주라고 하기도 하고. 광주시가 디지털 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어르신 콜택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 공모를 거쳐 다음 달중 업체를 선정해 오는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과거 방식 그대로 전화를 이용해 택시를 호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약자의 이동 편의 수단으로 어르신 콜택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어르신 콜택시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선정입니다.